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4월 말 무너져 내린 검단 신축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5일 시공사가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도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계와 시공, 감리 모두 총체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이관성 기자 화상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시공사가 밝힌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시공을 맡았던 GS건설은 지난 5일 자이브랜드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면서 과거 불량 제품 전체를 불태운 경영자의 마음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붕괴 건물이 아파트 건물과 분리된 주차장 부분이라 문제가 된 부분만 재시공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기업 이미지 추락을 우려한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면서 입주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25개 동 1,660여 가구 규모인데 건설업계는 공사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철거와 재시공, 지체 보상금과 손실비용까지 약 1조 원의 수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날 국토부도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까? 국토부는 시공사가 붕괴 건물에 전단 보강근, 철근을 말하는데요.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서 무너진 사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를 더하기 위해서는 이 전단 보강근을 넣어야 하는데 구조 개선 후에 도면을 표기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었고 시공 시에도 이 전단 보강근 누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건축 구조와 시공, 법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저희가 그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 결과는 이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전단 보강근의 미설치입니다. 저항력이 낮은 상태에서 조경공사 등 설계하중을 초과하중이 작용을 했고 콘크리트 강도도 일부 미달하는 그런 상황이 종합되면서 붕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관계 법령과 규명된 원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8월 중순께 이 징계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부실시공업체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전면 재시공을 하게 된 점은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다행이지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아파트 건설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시공이 될 때까지 머물러서 살게 될 집 문제도 걱정이고요. 또 이제 이 동안 발생할 금융 비용 역시 부담일 텐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에 재시공까지 필요한 주거 대책과 피해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피해 사례들도 살펴보면서 대응할 분위기인데요. 일단 GS건설 측이 입주 지연에 따르는 충분한 보상과 비금전적인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서 조금 더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시공사 측이 내놓은 보상책부터 확인하고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1월 붕괴된 광주 주상복합 건물 전면 재시공에 이어서 이번에 검단의 주차장 붕괴 그리고 전면 재시공 결정까지 전례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좀 걱정도 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최근에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소식도 있던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복합지구가 지난 5일 전국에서 10번째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약 8만 6천 제곱미터 부지로 축구장 크기로는 한 12개 면적과 비슷한데요. 인천도시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2031년까지 한 2,5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주민대표회의 구성, 또 사업계획 수립과 민간시공사 선정과 보상, 또 사업계획 승인 등 과정을 거치게 되면 2025년께부터 이주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지정 8년 만에 입주가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들어봤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마냥 박수만 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최근 성비위 논란을 비롯해 갑질 오명까지 더하면서 그야말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기 때문인데요. 네, 임기 4년 중에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선거운동 당시의 각오,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정화 기자입니다.
의원들의 스스로의 역량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테니. 올해 초 부천시의회 의원들을 대표해 포부를 밝혔던 최성훈 부천시의회 의장은 결국 반년도 안 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냉철한 자기 반성을 기반으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뭔가 신경이 있다 해도 더 낮은 자세로 더 강하게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지난 5월 전남 일대에서 열린 부천시의회 의정연수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 전 의원인 A씨가 동료 의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A 의원은 소속 당을 탈당한 데 이어 의원직을 사퇴했고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비위 사건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질 논란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연수가 문제였습니다. 이동 시 제가 공무원에게 여행 가방을 들으라는 말 한 적 없습니다. 의전 문제로 제가 갑질? 저 갑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정 질문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일부 상임위와 본회의가 파행을 겪는 등 회기 내내 여파가 이어졌고 양당 간 팽팽한 신경전이 부각됐습니다. 부천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 대신 각종 구설과 불명예만 남았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최근 협력을 강조하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쨌든 시의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시의원들 스스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을 해서 9대 부천시의회 개원 1년, 의회는 모두 10차례 회기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190여 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여야 의원들이 부천시 구보건과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에 한 목소리를 냈고 올해 초에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 계양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계양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거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이세진 기자가 미리 둘러보고 왔습니다. 강의실에 모여 취업이나 창업,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미디어실에서는 면접 연습은 물론 1인 영상 제작도 가능합니다. 7일 계양구청의 문을 연 계양 청년마당. 계양 지역 청년들을 위한 첫 복합 지원 공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일자리나 뭐 창업 지원 센터 뭐 이런 것 그런 공간들이 없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취임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그 전용 공간을 좀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세웠는데 우리 청년들의 원대한 꿈을 이 공간에서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 청년마당은 계양 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공동체를 꾸려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청년마당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이번 공간을 누구보다 반기는 것은 지역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 공간이 있는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에서 청년 활동이 엄청 더 많이 증진되고 촉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금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첫 번째 포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양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운영했으면. 민선 8기 계양구의 1호 사업이기도 했던 계양 청년마당. 계양구는 청년마당을 시작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공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학생 풍자 만화 윤석열차로 논란에 휩싸였던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이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후원 없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 경기도 교육청도 후원 명단에서 빠지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서 경기도지사상으로, 경기도교육감상은 부천시장상으로 변경됩니다. 올해 공모전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와 부천시 등이 후원합니다. 주민들과의 폭언 논란으로 갈등을 하고 있는 한 인천시 의원이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규탄 성명을 이어가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연결해서 비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해당 시의원과 주민들 사이에서 폭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당시 문제가 됐던 그 상황부터 좀 들려주실까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영종도 주민들하고 홍도, 청라 등의 인천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 보도자료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영종도에 이제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공청회 과정 중에서 영종도 주민들과 인천시 시의원과 이제 말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성영 의원, 인천시의원 신성영 의원인데, 신성영 의원은 주민들을 고소했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은 신성영 의원의 폭언과 막말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의 기자회견을 해서 지금 이제 뭐 지역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영종도 개발을 두고 해당 시의원의 이해 충돌 문제까지 제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시의원이, 이제 영종도 출신 시의원이 인천시의회 추경 과정에서 예산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영종도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확대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예산을 30억짜리를 이제 급하게 추경에 이제 쪽지 예산으로 추진했던 게 있는데, 이것을 이제 쪽지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해당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제 발언과 역할을 이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영종도 내에 본인 처가와 관련된 땅이 요 경제자유구역 확대 용역과 관련된 곳에 땅이 이제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 이해 충돌과 관련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논란에 오른 이 시의원이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건을 두고 시민단체 측에서는 어떤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습니까? 시민사회는 이 논란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의회가 윤리특위에 해당 위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워했고요.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된 이후에나 이 해당 의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윤리특위로 이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예충돌 관련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인천시의회 윤리특위에서 나중에 논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논의하게끔 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신성영 의원이 윤리특위에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천시의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세요? 시의회가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는 건데요. 지금 이번 논란 등 과정을 보면서 시의원이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어떤 태도, 모습 이런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의회가 됐으면 좋겠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경청하고 겸손해진 자세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